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눈쟁이 문제 해결소 오늘 13? 13인가? 넷플릭스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메인 모니터가 꺼져버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되죠. 넷플릭스 화면 꺼진. 일단은 뭐 여기도 얘기 나오는 게 전부 다 HTTP 그치. 모니터만 문제 생기는 거면은 제일 그 문제가 큰데 그럼 혹시 그거는 바꿔보셨나요? 주모니터를 옆에 걸로. 아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주모니터를 옆에 걸로 바꿔보시고 넷플릭스를 켰는데 주모니터가 꺼지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던 그 모니터가 꺼지는 건지. 만일에 이제 모니터가 주모니터가 꺼지는 거면 다른 설정도 의심을 해봐야 될 건데 꺼지던 모니터가 똑같이 꺼진다 주모니터가 아닌데도 그러면 모니터를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메인 모니터로 바꾸고 근데 그 똑같이 에이소스 모니터만 꺼지네요. 그럼 이제 주모니터나 관련 그런 설정은 문제가 없는 거고 사실 그 케이블 연결은 뭘로 돼 있죠? 케이블 연결이 지금 메인이 DP 돼 있고 듀얼 모니터 쪽이 HDMI 돼 있는데 이것도 DP DP도 해봤고 했는데도 똑같다. 모델명이 뭐라고 하셨죠? 올레드 24 240 되는 거. 아 최근에 나온 거 27AQDM인가? 네. 맞아요 그거. 이거면은 진짜 모니터 지원 이슈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런 거 볼까요? 혹시나 이슈가 있었는지 해외 포럼 같은데 있으면 이제 막 모니터 드라이버 업데이트 같은 걸로 해결되는 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딱히 없는 거 같죠? 그러면 이제 펌웨어나 그런 걸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 업데이트, 원키 업데이트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펌웨어도 어쩌고요? 여기 이제 모니터 펌웨어 업데이트도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모니터에 직접 USB를 꽂아서 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모니터랑 컴퓨터랑 USB로 케이블로 연결해서 하는 방식인데 위에 게 그거고 밑에 게 USB 그냥 드라이브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 같네요. 일단은 지금 임시 조치 같은 확인으로 생각나는 거는 DP를 이제 HDMI로 변경 그런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손해가 240Hz 못 쓰고 120Hz로 써야 합니다. 사실 임시 해결 방법이지만 이래 해결된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뭐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거 빼고는 저도 생각나는 게 사실 주변에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펌웨어나 업데이트 해보셨나요? 그냥 지금 이 최신 버전이 업데이트를 안 해요. 지금도 그러나요 그러면? 근데 그거 확인하려면 컴퓨터를 껐다 켜야 돼요. 해보고 오실래요 그러면? 잠시만요. 오실 때까지 다른 분을 먼저 하고 있죠. 발로한 타다가 초반에는 안 끊기는데 중간 정도 가면은 멈추더라고요. 모니터만 소리는 들리는데. 발로란트가 멈췄을 때 알텍 같은 거 하면은 바탕화면은 나오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안 되나요? 알텍 때도 안 되고 발로란트 화면에서 그냥 멈추고 아무것도 안 돼요. 심지어 그냥 팀보도 눌러서 말하기인데 눌러서 잘 들린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컴퓨터가 멈추는 건 아니네요. 컴퓨터 사용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3년 됐나? 3년? CPU가 어떤 걸까요? 3300X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발생한 거죠? 대충?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 그쯤부터 그냥 계속 멈추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껐다 키면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생기고 재부팅하면 다시 문제가 없다? 네. 포맷한 지 어느 정도 되셨죠? 3주 전인가? 포맷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이슈 이제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혹시 윈도우 11 문제는 아니겠죠? 가능성이 좀 적죠? 윈도우 11 2개월 전에 한 이후로? 그래요? 시기가 비슷하네요? 네, 윈도우 10 할 때는 별로 문제 없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변수 하나 없애보려면 윈도우 10으로 포맷 한번 조진 다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면은 아예 하드웨어 노후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서 3300X 맞추셨으면 보드를 그렇게까지 좋은 걸 맞추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네. B450 네, 그랬으면 사실 3년 정도면 문제 생길 만하긴 하거든요. 메인보드 이슈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일단은 추천 방법 윈도우 10으로 클린 포맷 후 확인하고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메인보드 세팅으로 변경. 윈도우 내에서 스터더링이 심하다고요? 윈도우 내에서 스터더링이 심하다고요? 사양이 어떻게 되시죠? 13700F에 3060Ti 사양 문제는 전혀 아니어 보이고 글카는 순정으로 쓰면 게임에서 스터더링이 있어서 언더볼팅하고 있다. 근데 순정으로 썼을 때 게임에 스터더링이 있는 거면은 교체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AS를? 에? 뭐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 왜? 테어링 생긴다. 테어링 생기는 건 60Hz 모니터 쓰시면 원래 생기는데 모니터 60Hz 모니터신가요? 아
매우 정상입니다. 프레임 드랍이 되는 게 아니고 테어링이 생기시는 거면은 그거는 뭐 그냥 60Hz라서 이벤트 뷰에 프레임이 낮아지면서 경고가 된다고요? 그 글카 문제 아니에요? 지금 글카 언더볼팅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언더볼팅을 해서 일부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순정에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발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글카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이슈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프리미어 프로 편집하는데 렉이 사양에 맞지 않게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편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따라서도 렉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편집 타임라인 구성하는 거를 뭐 어떤 편집을 일단은 하고 계시는지. 일단 그냥 기본적인 컷 편집 할 때도 렉이 좀 생겨가지고. 컷 편집을 하실 때 아무런 효과 안 넣고 소스 넣고 그냥 바로 편집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보통. 프리미어 버전 몇 버전 쓰시죠? 버전 되게 많이 바꿔서 써봤는데 결국 다 똑같아가지고 지금은 최신 버전 쓰고 있긴 한데. 그렇죠. 버전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거든요. 혹시 그 녹화 영상 길이가 시간 정도 되는 거죠?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단일로 통짜로 올려서 바로 편집하시나요? 네. 짧은 거 올렸을 때도 렉 걸리신 적이 있나요? 짧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정도 시간이신 거면은 사실 영상 길이가 어느 이상 길어지면은 아무리 네. 부하가 적은 거라도 특히 근데 6시간에서 뭐 그 정도 시간이 사실 되는 거면은 아마 영상 길어서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녹화 파일을 1시간 단위로 보통 잘라서 전달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이슈가 생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렉이 너무 걸린다. 파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1시간 단위로 잘라서 그 뒤부터는 녹화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 단일 파일이 너무 길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루즈리스 컷이라고 이거를 파일을 자를 수가 있거든요. 무인 코딩으로 자르는 느낌. 그래서 거의 시간 걸리지 않고 굉장히 원하는 구간을 그냥 잘라서 쓰실 수 있어서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영상 6시간 전체를 쓰시진 않을 테니까 그중에 뭐 한두 시간 쓴다고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한번 프리미어에 넣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컴퓨터 팬이 팬 LED가 계속 깜빡이는데 이 처음 보낸 게 게임 안 켰을 때거든요. 오, 진짜 깜빡거리네. 네, 두 번째 게 게임 켰을 때예요. 아니 RGB 기능 달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팬의 전원이 입력이 되는 게 메인보드 자체에서 그 3핀이나 4핀으로 입력을 받는 건 친구인 건지 아니면 파워에서 직결로 나오는 몰렉스라고 연결되어 있는 개로 입력을 받아서 쓰는 건지 어떤 건지 따라서 이게 해결해야 될 게 달라지거든요. 팬이 다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라서. 근데 케이스 번들 팬으로 달려있는 친구였던 경우에는 보통 몰렉스라고 해서 파워에서 직결로 전력을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일 텐데 만일에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 게임에 쓸 때 이상 증상이 심해지는 거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겠죠. 왜냐면 파워 쪽에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왜냐면 게임할 때는 전력 소모가 커지니까 그게 팬으로 가는 전력이 안정적이지 못해가지고 이슈가 발생하는 거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LED 팬만 깜빡이면 모르는데 게임 키면은 또 게임에 또 지장이 되더라도 그게 무슨 그 게임이 이제 반복적으로 2초마다 뚝뚝 끊기다가 이제 또 한 몇 시간 지나면은 또 정상으로 되고. 그러면 파워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이상 증상들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 거면은 파워를 교체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워 뭘로 달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에너지 옵티머스 1000W. 에너지 옵티머스. 아, 굉장히 저가형 파워네. 아, 그럼 파워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파워를 한번 바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파워 변경에도 만일에 해결이 안 되면은 파워가 메인보드에 전염을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를 껐다 켜고 다시 해봤는데 똑같네. HDMI로 바꾸는 건 아직 안 해보신 거죠? 네, 그건 안 해봤는데 사실 하고 싶지는 않겠을. 네, 그랬으면 그냥 다시 케이블 뺐다 꽂아서 하는 게 그쵸 사실 그게 맞긴 하죠. 그거 빼고는 여기 적힌 건 다 해봐가지고. 아, 그래요? 진짜 그러면 나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은 다른 컴퓨터가 있으신가요? 노트북이라든지. 전에 쓰던 컴퓨터가 있긴 해요. 거기에 연결을 해서 ASUS 모니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그러니까 모니터 자체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PC에 뭔가 세팅이 잘못해서 이 모니터에서만 발생을 하는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그 PC에서 했는데도 동일하게 이 모니터가 HDCP 그처럼 화면이 안 나와 버린다 이러면은 모니터 이슈인 거니까 연결을 해서 만일에 문제가 안 생기면은 글카 쪽 의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카페에 후기글을 남기든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카페 후기글 한번 볼까요? 최근에 후기글 안 올라오던데? 문제색 요소 후기가 18일날 이후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안 보고 있음. 오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오늘 문제 해결소는 사실 해결된 걸 못 봐서 정말 가슴이 아프긴 한데 뭐 다음 주나 앞에 올라오면은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소 매주 수요일인데 요즘 바빠가지고 수요일에 지금 계속 못 키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AI 자동화 해야겠다. 문제 해결소 AI 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문제사항 여기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광고 달려있음. 그래서 오늘 문제 해결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